와, 엄청납니다. 지글지글. 깔끔하게 베이비백 립처럼 이렇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, 짜투리를. 그래서 깔끔하게 딱요살 부위만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손질하는 방법은 제 지난 텍사스 스페어립 영상 보시면 있고요. 자, 이번에는 손질하는 방법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럽인데, 럽은 후추, 마늘, 소금, 설탕 이네 가지를 1대1대1대1 비율로 같이 섞어서 뿌려주겠습니다. 이런 마늘 플레이크 어디에서 구하나요?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, 이거는 코스트코에 가시면 이렇게 잘게 갈린 마늘 플레이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섞어주면 됩니다. 실제 그릴에서 한다면은 설탕을 조금 줄이셔도 좋아요. 설탕이 너무 많으면은 겉이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럽 바르기 전에 꼭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안 뿌리거나 머스타드를 바르거나 오일을 바르거나 핫소스도 바릅니다. 오늘은 핫소스를 발라볼게요.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핫소스를 바르는 거네요. 자, 이제 이 위에다가 럽을 뿌려주겠습니다. 럽의 양은 너무 뒤덮듯이 뿌리면 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럽을 만드시고 먼저 먹어보고 나서 뿌리는 양을 결정하면 됩니다. 스페어립도 엄청 두꺼운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럽을 적당히 발라주셔야 됩니다. 자, 저는 이 정도만 발라주겠습니다. 자, 호일을 두장 겹쳐서 놓습니다. 그 다음에 꿀을 조금 뿌려주고요. 살 방향이 아래로 가게 넣습니다. 그리고 덮어줄게요. 호일을 한 겹만 하면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두 겹을 해줍니다. 그리고 끝은 이렇게 덮어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말아주면은 이렇게 스팀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좀더 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접어주고, 자, 이 상태로 150도에서 2시간 반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오븐에 넣겠습니다. 자, 2시간 반이 끝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레스팅을 해주고요. 자, 뼈잘 나온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되면 잘 익었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. 요거는 버려주고, 이거는 뼈에서 올라온 건데, 뭐 제거하셔도 되고, 안 하셔도 막큰 문제나, 뭐 혐오감을 주는 맛은 아닙니다. 자, 먼저 이 상단에 뼈 있는 부분에 먼저 소스를 발라줄게요. 처음에 바르면은 막 이쁘게 안 발립니다. 한두 번 발리면은 괜찮게 발려요. 자, 이 위쪽도 발라줄게요. 말했지만 1차로 소스 바르는 거에 안 발린다고 너무 막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.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.
바베큐 소스는 문추 바베큐 소스인데 그냥 일반적인 바베큐 소스 쓰셔도 됩니다. 시판된 거. 마스터피스 바베큐 소스가 좀 괜찮아요. 코스트코에 파는 거. 그거 아니면 헌츠도 괜찮고요. 자, 나중에 바베큐 소스만 따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1차로 한번 바르고 나서 180도로 올려준 다음에 거기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줄게요. 와, 엄청납니다. 지글지글. 엄청 이쁘죠? 자, 이 위에 살짝 타는 거는 소스 때문에 살짝 타긴 하는데 탄 맛이 나거나 큰 문제가 있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타는 게 조금 싫다고 하시면 온도를 한 170도에서 하시면 되고요. 아, 뭐 상관없다 괜찮다 하시면 180도에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15분 다시 넣겠습니다. 자, 나왔습니다. 엄청나죠? 이렇게 쏙. 이게 잘라 볼게요. 자, 아, 좋네요. 그러면 이렇게 촉촉합니다. 아우, 뜨거워. 한 입 먹어볼까요? 와. 왕. 오븐 특유의 약간 쪄지는 그런 향은 있는데,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, 보시면 살 그냥 이렇게 쑥 빠집니다. 요거를. 와. 운다 울어. 와. 소스 살짝 찍어서. 와. 와.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이건 술안주는 물론이고 애기들 해주면 미칠 거예요. 미쳐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한 개만 더. 이게 원래 뒤쪽을 보고 썰어야지 이쁘게 썰려요. 왜냐면은 막 뼈가 막 이런 식으로 휘어 있거든요. 앞에서 이렇겠지 하고 자르면은 잘 안 잘릴 수도 있어요. 근데 뒤로 넘기면은 안 이뻐지니까 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자. 와. 이 위에 타듯이 붙은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. 와. 그릴 없어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립을 알려드렸습니다. 이거는 스페어립인데 등갈비로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등갈비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